참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한국 GM의 자동차 말리부 신형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말리부와는 안정성에서 차이가 나는 에어백이 장착된 게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해야 하고 대한민국 소비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강동원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신형 말리부를 계약했다 취소했습니다. 에어백이 북미 시장용과 사양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차량에 들어가 있는 그 사양과 그다음에 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양이 좀 차이가 있다고 좀 얘기를 들어요. 굳이 그 차를 해야 될 필요는 못 느꼈다고. 제가 타고 있는 이 신형 말리부는 총 8개의 에어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동급 최고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용 동일 모델에는 에어백이 10개가 장착돼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용 내수용엔 일반 에어백인 2세대 사양인 반면 북미용은 탑승자의 체중, 앉은 위치, 충격 강도까지 감안하는 4세대 어드밴스 에어백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GM은 첨단 에어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는 안 안전해도 되고 미국 소비자는 안전해야 된다는 그런 그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한국 소비자가 봉으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GM 측은 성능 검사 등을 통과한 차량인 만큼 에어백과 관련된 안전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